하겠습니다. 하나, 둘. 잘 씻겠습니다.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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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회장님이 80년의 사회를 맡게 된 이유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평생 홍천과 서서 그리고 농촌 사회를 위해 헌신하신 사용한 회장님, 이 80년의 사회를 맡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또한 요즘 농공계 바쁘신데 불구하시고 이 자리까지 참석하시어 축하해 주시어 오신 내빈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오늘 박수를 준비해서 여러분을 초대한 회장님 자식들과 가족 소개가 먼저 있겠습니다. 그래 가족 소개를 일일이 제가 할 수가 없어서 먼저 장남만 제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남 사재훈 앞으로 좀 나와주세요. 다음으로 좀 있습니다. 우리 사재훈은 공학 박사로서 삼성증권에서 절구의 지점들을 총괄하는 전문님으로 재직 중에 계십니다. 정말 승리하고 계시군요. 우리 인사만 들어보겠습니다. 박수 한번 또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에 인사 드릴 시간이 있는 것 같고요. 저희 가족 소개 먼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아버님 80년에 참석해 주신 걸 감사드리고요. 아버님, 형님 네 분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네. 형님 네 분들, 네, 같이 네, 인사드립니다. 저희가 제가 장남이고요. 저희 가족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제 집사람은 삼성 사회봉사단에서 일하고 있고요. 또 장남 우리 사명진 군은 CU로 유명한 BJP 리테일에서 신점포 개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예진은 삼성 바이오로직스에서 신약 특허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 가족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둘째 우리 사미향 가족인데요. 사미향은 카페를 창업하기 위해서 지금 매니저로 일을 하고 있고요. 사위인 안준하는 SK텔레콤 협력사인 델코아 주식회사에서 사업을 총괄하는 정무로 있습니다. 그리고 손녀 안희주는 미
미술의 패션도 남다른데요. 미술의 재능이 있어서 미술 분야 최고의 학교인 홍익대학교에서 미대에 진학해서 공부하고 있고, 손녀 안희수는 일본어를 잘해서 관련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세 번째는 차녀 가족인데요. 하나, 둘, 셋, 세 명. 삼이경은 사회복지사로 양평군에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복지팀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서의 임장규는 초록국민중개사의 대표로 있고, 양평군 예산위원회 경제도시건설분과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녀 임지수는 고등학교에서 학생회장으로 활동하며 진학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네 번째는 찬한 가족입니다. 막내 사재복은 대학원에서 박사과정을 수여하고 미래세 대우증권 원주지점 부지점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며느리 강보임은 역시 미래세 대우증권에서 근무했고, 현재 강원대학교 교류협력 아카데미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몸이 아파서 참석치 못했습니다. 병원에 있어서요. 다음에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손녀 사예은은 공화구연이나 모의국회 등 발표하는 데서 재능이 있고, 또 학생회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아유, 네. 이렇게 제가 했더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박사, 박사, 뭐 전무 하다 보니까 저도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가족 여러분 다시 한번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우, 감사합니다. 참, 우리 사용한 회장님 다복도 아십니다. 자식들 내뿐 아니라 손자, 손녀들까지 모두 잘 되었군요. 특히 아들 두 분은 박사까지 길러내셨습니다. 정말 훌륭하신 아버님이시네요. 자, 이어지는 순번은요, 우리 장남 되시는 사재훈님께서 인사 말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장남 사재훈입니다. 먼저 저희 아버님 8주년에 이렇게 참석해 주신 어르신들께 깊이 머리 숙여 감사 인사 올립니다. 요즘이 시골에서는 뭐 모내기도 있고 1년 중에 가장 바쁜 농사철인데,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축하하기 위해서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또한 평소 존경하는 황영철 의원님께서 또 서울의 의정활동도 바쁘신데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그 외에 의원님들, 면장님, 또 의원회장님들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희 아버님께서는 평생 사회봉사활동과 관련된 일을 하셨는데요. 혼자 하실 수는 없으셨을 겁니다. 모두 여기 계신 어르신들의 도움으로 8순까지 활동해 오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깊이 감사 인사 올리며, 여기 계신 모든 어르신들 100세 이상까지 만수무강하시길 항상 기원하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지금 뭐 가족분들은 또 들어가 함께 하려는 자리는 없고 어쩔 수 없이 진행이 끝날 때까지 서 계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순서는요, 우리 손녀, 우리 막내 손녀 되시네요. 사예은양께서 우리 할아버지께 편지 낭독이 있겠습니다. 여러분 사예은양 앞으로 나오시고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지금 현재 춘천 미국여자중학교에서 1학년 사예은입니다. 오늘 8순 정말 축하드려요. 우선 지금까지 건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제가 반장이 될 때 각종 대회를 나가서 상을 받을 때 칭찬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항상 힘이 됐어요. 언제나 저희 가족뿐만 아니라 모두의 건강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행복을 나누어 주시는 발이 넓으신 우리 할아버지.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서는 할아버지의 많은 격려와 응원을 들으셨을 거예요. 항상 친절하고 다정하신 우리 할아버지께 감사의 말씀을 표현하기 위해서 참석해 주셨을 거예요. 이렇게 많은 장점을 가지고 계시고 모두에게 힘이 되어주시는 우리 할아버지는
할아버지가 본받아서 즉 할아버지를 본받아서 지금은 훌륭한 학급 인원으로 나중에는 훌륭한 사회 인원으로 자라나겠습니다. 다시 한번 회신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네, 근데 여기 서 계실 겁니까? 아니면 내려오시면 돼요? 내려갔다. 제가 봐도 내부인 게 맞습니다. 내려왔어요. 네, 지금부터는 우리 다음 우리 이쪽 요새 멀리 가시면 안 됩니다. 여기 계셔야지. 이어지는 순서는 우리 사회화 회장님의 양력 소개가 있겠습니다. 양력 소개는 우리 서승련 권영회장이신 연재영 권영회장님께서 나와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양력 소개해 주십시오. 연재영 권영회장님 나오세요. 아니 좀 앞에 나와 계시지. 네. 그래요. 우리 연재영 권영회장님께 1차례로 박수 한번 주세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서성면 본회의장 연재영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사영한 회장님의 80년을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네, 저 또한 오늘 이 자리에서 사영한 회장님의 양력을 소개하게 돼서 더욱 뜻깊게 생각하면서 우리 회장님의 양력을 간단하게 소개를 해 올리겠습니다. 네, 사영한 회장님께서는 1940년 4월 8일 서성면 수혈리에서 태어나셨고 6.25 사변 후에는 어른리에서 성장을 하셨습니다. 네, 젊은 시절에는 초대 서성면 사이지 회장님과 재건국민운동 활동을 통해서 농촌의 젊은이들 교육에도 힘써 오셨습니다. 또한 중년 시절에는 1988년 2월 서성면 번영회를 창립하시고 초대 회장님과 6대 회장님을 역임하셨습니다. 농촌 지도자 홍천군 연합회장님과 중앙회 이사로 활동하시고 공동성 회복 국민운동본부 홍천군 지구장을 역임하셨습니다. 민주평등 자문위원 등으로 활동하셨으며 강원대 최고 경연자 과정을 농업 관련 공부에도 힘써 오셨습니다. 이후 홍천군 의회 초대 의원과 그 의장님으로 지역 발전을 위해서 봉사하셨고 현재는 대한노인회 서성면 분회장님으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사용한 회장님께서는 80평생을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와 헌신하셨습니다. 회장님의 80년을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리면서 회장님의 양력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사영환 회장님의 양력 소개가 있었습니다. 이 훌륭하신 우리 사영환 회장님이 이제는 직접 나오셔서 인사 한 말씀 듣겠습니다. 마이크 앞으로 단상으로 올라오시고요. 여러분, 떠나십시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 우리 연재영 본영 회장님이 저의 양력 소개를 했는데 제일 생각나는 것이 4.27을 처음에 조직할 때가 19살이었어요. 근데 벌써 80이라는 고개를 넘어가게 됐습니다. 오늘 저의 패션에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신 지역사회 여러분들 정말 고맙습니다. 저와 같이 평생 동안 소속에서 하는 일을 해주신 여러분들을 오늘 한 자리에 모셨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지역의 기관 양님들과 사회단체장님들 또 우리 그 황영철 의원님께서는 중앙에서 예산결산위원장님을 맡고 계십니다.
우리 전국에 우리나라 예산을 다루는 중책을 맡고 계신데도 시간을 내셔가지고 저희 패스년에 참석해 주신 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영주 노인회장님, 또 우리 서석의 나여 부의장님과 박영록 의원님, 또 바쁘신 일정도 다 뒤로 하시고 이렇게 참석을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지역에 계시는 기관장님들도 다 오셨고 정말 뭐라고 인사를 드릴지 잘 모르겠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제가 인사만을 약간 그 추려서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요즘 산과 들의 꽃과 향기가 만발하여 계절의 여왕이라고 불리는 5월입니다. 농촌에서는 1년 중 가장 바쁜 시기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시고 일손을 멈추시고 이렇게 많이 참석하여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태어난 지 80년이 되는 바로 오늘입니다. 음력으로는 4월 초파일이고 양력으로는 5월 10일입니다. 날짜를 세어보니까 29,200일을 살았어요. 많이 삽니다. 제가 항상 평생사회활동을 하는데 항상 도와주시고 격려와 협조를 하여 주신 분들을 모시고 따뜻한 점심 한 끼를 들면서 정담을 나누고자 여러분들을 오늘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서서 면님을 다 모셨으면 했지만 마땅한 장소가 없어 그렇게 못한 점을 생부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서석을 위한 일이라면 건강이 허락하는 대로 여러분과 함께 할 약속을 드립니다. 제가 사회활동을 하는데 저의 집사람이 더 많은 고생을 하면서 저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 슬하에 아들, 며느리, 딸 사이 손자들이 항상 후원해주고 있습니다. 아직 부족한 점이 많더라도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기 참석하여 주신 모든 분들 건강하시고 소원 청취 이루시기를 바라면서 가정에 평화와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하면서 인사에 가름할까 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모쪼록 건강하십시오. 네, 지금 사영환 회장님의 인사말을 듣고 제가 잠깐 생각이 났습니다. 어쨌든 훌륭하신 자식도 있지만 여기에는 더 훌륭하신 분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바로 우리 사영환 회장님의 내주자이신 우리 사모님 일어나십시오. 큰 박수 한번 주십시오.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이런 분이 있었기에 우리 사영환 회장님 같은 분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어지는 순서는 우리 자녀분들이 사영환 회장님 좀 다른 사람으로 나와주십시오. 두 분 다 나오세요. 네, 두 네 분 다 나오시고 위로 올라가세요. 네. 네, 꽃다발 증정이 먼저 있겠습니다. 증정은 우리 박수 속에서 우리 전달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좀 잘 찍어주시고요. 네, 꽃다발 증정. 영무기예요. 제가 우리 어머니 아내들이 그런 겁니다. 할아버지 닮아서 그렇다. 아주 귀한 분들이. 너무 고맙다. 네, 꽃다발 오시고 다시 산다로 올라와 주셔서 고맙겠습니다. 이어지는 순서는 선물 전달식이 있겠습니다. 손녀, 손녀분들이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네. 아, 누구세요? 고맙다. 아유, 네. 박수하시고, 네. 알아주시고, 네. 감사합니다. 네. 박수 한번 주시죠. 네, 선수. 네. 나오세요. 일단 어떻게 갔다? 아유, 선물이 너무 많아. 또 한번 박수 한번 다 치시죠, 뭐. 네. 아유, 알아주시고. 네. 이 뭐야? 아이고야.
아니 두 번 가지고 두 번 나왔어. 두 번. 이거는 왜냐면 따님이세요? 네. 네. 형 돌아왔을 때 따님이시라 합니다. 아우 큰 따님이었어. 제일 큰 거. 박수 한번 주세요. 아유 고맙습니다. 전단이 빠졌습니까? 네. 아유 큰 가방이시니까 좀 저도 반만 나눠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우리 께서 우리 손녀 우리 여러분들께서 꽃다발과 상품을 증정해 드렸습니다. 이번에 또 이어지는 순번은 우리 사영아 회장님께 공룡패 증정이 있겠습니다. 우리 공룡패는 각 노인의 회장님들이 만드셨죠? 전달식은 우리 품앞 1위 노인 회장님 박성준 회장님께서 나오시라고 직접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좀 나오시죠. 감사합니다. 오늘 그래도 예, 그래도 영광 자리, 영광스러운 자리니까요. 노인 회장님 나오세요. 아, 네. 올라오시죠. 네. 사회학을 나오시죠. 네. 이 전달식이 있기 전에 우리 서성면의 인구가 약 한 4천 명이 됩니다. 그런데 65세 이상 노인들이 1,200, 300명이 돼요. 그거를 바로 그런 분들을 바로 이끌고 가시는 분들이 우리 여기 모이신 분들입니다. 또 이분들 때문에 제가 서성면 분회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뜨거운 박수 한번 쳐주시죠. 소개를 해주시네요. 아무쪼록 고생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각 마을의 노인 회장님께 뜨거운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우 박수 한번 부탁드리세요. 이어서 공로 축하패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께서는 홍천군 농촌운동의 선구자로서 사회치 불확보와 농촌자원지도자 연합회를 창립 육성하셨고 홍천군의회 부회장님을 역임하시면서 지역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하셨습니다. 현재 대한노인의 서성면 부회장으로 재직하시면서 노인복지와 노인의 조직 활성화에 지대한 공로를 세우시면서 인생 팔순의 연륜을 맞으셨습니다. 이에 서성면 강의 노인회장들의 뜻을 모아 회장님 인생 여정의 공로를 찬양하며 축하하는 마음을 이 배에 담아드립니다. 2019년 5월 12일 노인회장 대표 박흥균 박수 한번 주시죠. 네, 아우 큰 의미가 있겠습니다. 네, 하나 주시고 네. 뒤에 회장님께 악수도 한번 해주셔야죠. 뒤에. 네. 네, 박수 한번 치시고 네, 고맙습니다. 앞에 봐주세요. 자, 찍습니다. 네. 선생님, 팔수를 맞으신 우리 사영환 회장님의 축하하기 위해서, 팔수를 축하하기 위해서 전 도의원이시고 전 노인 회장님을 연구하신 고마한 회장님께서 나오셔서 한시 낭독이 있으시겠습니다. 나와주시고요.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고마운 회장님께. 네, 아유. 하객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사영한 회장님의 팔순 생신을 맞이해서 제가 부족한 한시를 지었습니다. 여러분들 좌측의 벽에 붙였습니다. 참고해 주십사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하객님들이 다 아시겠지만 옛 소년들과 우리 조상님들이 사람 군자 승낙이 있습니다. 군자는 세 가지 낙이 있답니다. 오늘 사용한 회장님이 군자 승낙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우리 사영한 참 훌륭하시고 오늘 참 큰 잔치를 부르셨습니다. 그럼 제가 한시를 지은 것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시제는
소정 80 생신 사영환 회장님으로 했습니다. 소정은 사영환 회장님 아호입니다. 선비는 아호가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저 선비들 호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사영환 회장님의 아호가 소정입니다. 80 생신에 대해서 지었습니다. 소정 80 아 큰 눈이요. 사영환 회장님이 금년에 80 생신을 맞이했다. 맞이했답니다. 생신을 맞이해서 4일 토비인 설경전여 이날 손님을 초청해서 경사스러운 자리를 비꾸는 것이 연계됐습니다. 오보 경전 오독 제가 다섯 가지 보지 은근히 편한 것이 몸에 내 눈에 와서 이루어졌다. 천추만세의 태평천여 천추만세 영우의 참 이 태평이 제일 먼저 완전입니다. 누구나 다 태평을 원합니다. 상무 금실 최진설이요 상머리의 금실 자손들이 참 판독에 참 자리에 베풀었으니 경화 반일 차이 난 것입니다. 뜰 밑에 참 반일 이 자손들이 찬란하게 모여 있는 것이 그 가에 해롭게 영장하셨습니다. 두 양이분이 살고 자손들이 영장을 자손들이 자리를 비풀어서 효도를 이뤘다 이렇게 됐습니다. 삼후의 옹문섭이라 사지훈 중에 후에는 자손을 후회합니다. 사지훈 중에 자손들이 옹문섭이라 옹문이는 문벌이 빛나고 문벌이 발전되는다. 여러분들 아까 자손들 양념 속에 들으셨죠? 뭐 박사도 있고 거기 가장 훌륭한 자손을 여기다 실었습니다. 그래서 이 그런 이 사용한 이 자손들이 누구나 이것을 후세에 남겨서 여러 자손들이 보게끔 이것을 책을 간단하게 책을 내서 자손들이 기승에서 각오를 이루어주소서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오늘 참 사용한 회장님의 이런 탈신 참 이 생신을 축하해서 여러분으로 감사드리고 이사 몇 마디로 이 사용한 회장님의 축하 시를 낭독해 드렸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낭독을 해드렸습니다. 소정 팔진 아군나리요 사일 초빈 설경연이라 오경전 오덕책이요 천추만세의 태평선이라 상도 금수제 태진비에 경하발이 찬란변이라 해롭게 연정자효요 사문후의 옹문선이라 이상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아유. 네, 한번 안아주시고요. 아유, 오늘 원회장이 참 대단하십니다. 네, 보안 회장님의 한시에 낭독해 주셨습니다. 네, 이번에는 우리 내리 축사가 있겠습니다. 우리 홍천군의 일꾼만은 아니죠. 우리 강원도 5개군의 큰 일꾼, 또 국회 예결위원장이시죠. 황영철 국회의원님 특강 나오셔가지고 간단하게 축사 한번 이분에게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황영철 국회의원입니다. 제가 오면서 여기 큰 상이 차려져 있을 줄 알았더니 아마 새로운 이 행사를 준비해서 우리 사영환 회장님께 저를 올려야 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돌아보시면 사영환 회장님과 또 사모님 또 이 자리에 함께 우리 많이 오셨는데 김동혁
전주원장님도 오시고 또 고강한 전 정경님도 오시고 많은 분들 오셨는데 우리 서성의 여러 어르신들한테 함께 인사 올린다는 마음으로 큰 절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예. 네, 저 돌아 네, 앞에서 돌아 쓰시고요. 네. 우리 저 황영철 예결위원장께서 큰 절 드립니다. 박수 한번 주십시오. 어르신들 공동으로 드리는 자리입니다. 네, 너무 반갑고 소중한 자리에 와서 인사를 올리게 돼서 저도 무척 감동스럽고 또 고맙다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사양한 우리 회장님께서는 지금으로부터 29년 전이죠. 홍창군 초대 의원으로 제가 모셨고 함께 일했던 그런 큰 어르신인데 이제 8순을 맞이해서 제가 와서 인사를 올리게 되니까 저는 솔직히 그냥 어르신이라기보다 저에게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버님 같은 생각이 드는 분입니다. 늘 서석에서 저에게 많은 가르침도 주시고 또 많은 도움도 주시고 늘 함께 해주셨던 분이기에 오늘 이 잔치가 저에게도 참 뜻깊고 고마운 자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지금은 앞서 인사드리신 우리 사재훈 그 장남께서 저와 함께 또 서울에서 우리 홍천 출신 뭐 기업의 또 공직의 임원이나 고위공직자로 있는 분들과 함께 모임을 하고 있는데 이제는 아드님과 함께 모임을 하면서 우정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뜻깊게 함께 해주신 여러 어르신들께서 진심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요. 정말 우리 사용한 회장님께서 8순이지만 우리 서석 발전을 위해서 더 오랫동안 건강하시고 또 지혜로운 마음을 서석 주민들과 또 서석의 청년들에게 나눠주시면서 더 크게 활동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서석의 여러 어르신들께서도 제가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와서 인사를 드립니다만 더욱더 건강하시고 또 서서 발전을 위해서 함께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함께해 주신 노인회장님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도 일일이 찾아뵙고 인사드려야 될 소중한 분들이신데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가족 여러분들 너무 좋은 모습을 보게 돼서 저도 굉장히 부럽습니다. 오늘 이 점심 공짜로 주신다고 제가 들었어요. 어떻게 이 자취를 하게 되면 이 경제사 띠도 받고 막 이랬는데 오늘은 정말 아드님과 따님들이 아버님께서 서석에서 큰일 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함께 해주셨다는 그 마음을 모아 감사의 뜻으로 베푸시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감사히 맛있게 좋은 음식 먹고 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황영철 의원님의 축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서성간에 와서 사회를 꽤 많이 봤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축사를 이렇게 시키려고 보니까 해야 될 분이 너무 많아서 시간 관계상 여기서 약식으로 접고 우리 황영철 의원님의 대표로 하심을 하고 다음 우리 분들은 제가 이따가 건배제의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하냐는 분들은 앞에 있는 음식을 보고 자꾸 눈이 이쪽으로 돌아가셔가지고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신앙만 전달식을 하겠습니다. 한실을 청량 1위 노인회장님이신 김장수님이 한지를 사용한 회장님께 전달했다고 합니다. 소개 좀 부탁한다고 낭독을 해달라고 하네요. 네, 보여주세요. 네, 한지. 네, 박수 한번 주십시오. 네, 이거 받으신 거예요. 네, 아우, 대단하십니다. 낭독은 안 하기로 했다. 이렇게 쓴 거 그대로 읽었어요. 죄송합니다. 자, 이어서 우리 가족분들이 모여서 케이크 절단을 하겠습니다. 우리 케이크를
우리 강원도에서 유명한 오대사를 만들었죠. 우리 떡 케이크 드리겠습니다. 뒤로 서세요. 케이크 절단식은 우리 음악과 함께 시작했다. 가족 여러분 손을 많이 잡으시고 음악과 함께 케이크 절단해 주시죠. 여러분 박수 보십시오. 박수 한번 소리 주십시오. 음악 보시죠. 네, 다시 한번 우리 떡 케이크가 절단됐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사회관 회장님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공식적인 행사를 마치시고 옆에 있는 오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찬 중에 우리 건배제인은 우리 부인 의장님, 연장님, 또 박영근 의원님 여러분들이 해야 되니까 우리 나가지 마시고 꼭 자리 앉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옆에 음식을 드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회 여러분, 유일입니다. 감사합니다. 한 분만 갖다 드릴게요.
같이 먹어야지. 달라 그래야 돼, 여기. 술을 좀 마주셔야 되겠는데, 술 없는데. 예, 예, 예. 버리면 안 되죠? 잡수시고 내주세요. 건강과 행운을 기원드리고 여기에 보이신 여러분들 항시 건강하고 행복을 기원하면서 건배를 제하겠습니다. 이 모두를 누나하고 감사합니다. 네네. 아유 안 꾸버리겠다. 네, 건배 잘 드셨으면 다 같이 박수로 맞아주세요. 네, 여러분들 다음 것이 건배입니다. 네, 아유 잘하셨습니다. 아유, 웃기 잘하십니다. 우리 서장은 어르신들은 못하는 게 없습니다. 하여튼, 식사도 잘 하시고, 술도 잘 드시고, 박수도 잘 치시고, 너무 고맙습니다. 자, 이번에는 또 그냥 넘어갈 수 없죠. 우리 나기호 군위의 의장님 계십니까? 군위의 의장님? 네, 나기호. 네, 박영국 의원님. 네, 안 계시죠? 준비시키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서상은 노인 회장님을 대표해서 호암인이 네, 호암인이 노인 회장님 박원균 회장님께서 건배기가 있습니다. 앞으로 나오시고요. 여러분들 자료 좀 채워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기있습니다. 예, 참 오늘 이 뜻깊은 자리에 제가 이렇게 건배기를 네, 하게 돼서 너무나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 참 이 주인공인 하영환 그 부회장님의 가족을 제가 봤을 때 참 드문 가족 같고 우리가 다 부러워할 정도로 너무 아주 다복하고 행복한 가정을 제가 봤습니다. 그리고 부회장님 지금 현재 할 수도 있겠지만 내가 볼 때는 60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한 20년을 젊게 사시는 그 뭔가에 일이 있는데
그걸 요번에는 소속위원님한테 다 알려줘가지고 우리 소속위원이 한 20년 빠꾸해서 건강하게 잘 살 수 있도록 좀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를 빛내주신 가객 여러분, 가정에 모든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기를 빌면서 모든 것을 이 자녀들 담아서 범죄 제의를 하겠습니다. 이 모두를 위하여! 위하여! 감사합니다. 네, 권백한 지성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우. 네, 정말 잘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범죄 제의를 여러 번 해왔습니다만, 이분의 목소리가 제일 나을 것 같아서 이분을 꼭 시켜야 되겠습니다, 제가. 우리, 팔줄을 마신 오늘의 주인공, 사익영화회장님의 권배 제의사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뜻한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내가 권배 제의사라고. 네, 직접 말해보시죠. 제가 권배 제의를 하기, 권배를 하기 전에 부부수님이 오셨는데 어디가 됐죠? 부부수님을 범죄 제의를 보내라 했더니 아 저쪽에 나가 식사를 그런 분이었는데 아 부부수님이 조금 늦게 오셨어요. 아 그럼 제가 범죄를 제의하겠습니다. 앞에 있는 술잔에 가득히 담아주세요. 오늘 여러분들 이렇게 많이 참석을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특히 지역에 계시는 분들 오늘 바쁘신데 이렇게 참석을 해주셔서 정말 고맙고 여기 오신 여러분들 금년 안에 하시는 일이 모두 다 순조롭게 잘 이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곧도록 건강하십시오. 인생이 살아가는데 건강을 잃으면 모든 거나 다 잃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금년 안에 하시는 일 모두 다 잘 되시고 가정의 평화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건배를 제의하겠습니다. 이 모습을 위하여! 네, 받아주셨습니다. 박수 한번. 네, 아유, 네. 아유,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 사양한 회장님의 검사 같고요. 자, 우리 장남 되시는 사재원 씨 어디 계신가요? 삼성증권 조문이. 네, 아유, 빨리 가서 나오시네요. 우리 저 부군스님이 군부의 회원님들이 밖에 계시는 반에 우리 장남께서 우리 건배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잘 장을 켜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의원님 술도 많이 드시면 안되겠으면 식혜 있습니다. 여기 식혜 예 드셔도 됩니다. 네. 운전을 제가 해드릴게요. 네. 회장님의 장남이신 사재훈 씨입니다. 우리 건배제 멋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 부분수님 포함해서 의원님들이 다 내민들께서 밖에 계셔서 제 차례, 저는 건배지 식순이 없는데 사회자들께서 제 차례를 지키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아버님 건강하게 80까지 하실 수 있도록 주변에서 많이 보살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건강을 위하여 건강하겠습니다. 어르신들 건강하십시오. 건강을 위하여! 네, 아유, 예, 아유, 고맙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잘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 저, 오늘 꼭 사용한 팔춤, 사용해주는 팔춤 자체 위해서 내가 꼭 건배제를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러신 분 계세요? 내가 꼭 한번 건배제를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러신 분. 술 한번 들어주십시오. 없으세요? 이 만족이 없으시네. 그래요.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잘 받쳐드릴게요. 정말 멋지게 하겠습니다. 제가 멋진 분 하나 소개시킬게요. 잘 받쳐주세요.
네, 박수치고. 제가 한번 마지막으로 건강들이 가겠습니다. 괜찮습니까? 뭐라고요? 괜찮습니까? 네, 좋습니다. 그러면 앞에는 잘 맞춰주시죠. 네, 우선 오늘 8주년을 맞으신 우리 예림반도 삼수연이죠. 우리 사영환 회장님의 무망 건강을 왕에 빌겠습니다. 그리고 함께하신 여러분의 건강도 빌겠습니다. 오직 오늘 사회를 받았던 이은희가 여러분에게 건배 잘 때는 저도 80까지 살고 싶어서 꼭 해보고 싶었습니다. 맞습니다. 정말이고요. 자, 그래서 제가 제일 많은 기화자입니다. 기화자 하면 여러분 좋다고 끝내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여러분, 기화자! 아낌없이 알뜰하게 끝까지 맛있게 드시고 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